제주 와서 다른 지역에서 못 먹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어요. 쥐치, 제주에서 객줄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서도 이 음식 보기 드물어요. 쥐치 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. 이제 명물 식당이라고 해서 이 집은 관광객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요. 토박이들 단골이 많은 집이라서 오늘 그 쥐치 음식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희 상무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. 순환 유통을 하는데 그냥 그날 쓰는 거니까 아무래도 신선도에서 제일인 거죠. 남들보다 더 싸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고 하니까 더 저렴하게 손님들한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손님이 많게 된 거고, 제주도 나는 재료 가지고 이제 그 음식을 손님들한테 맞게 해주려고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향토 음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횟집이어서 회를 많이 썰어 팔 것 같은데 이 집은 회는 많이 못 팔아요. 거의 물회 아니면 조림 뭐 무침 이런 제주스러운 그런 음식들만 많이 팔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한치 물회 지금 이렇게 시켜놨고요. 두께로 봐서 약간 좀 큰 그 한치 오징어 같아요. 요거 때문에 저희 사람들이 여름에는 이거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. 제주도 근해가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오징어가 전부 다 제주도 근해에서 다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그 화살 오징어도 잡히고 한치 오징어도 잡히고, 그 다음에 이제 무늬 오징어라고 하는 거 있죠. 무늬 오징어도 잡히고, 그 다음에 갑오징어도 잡히는 게 제주도 근해 이 어장이 형성이 됩니다.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제철 음식이라고 해서 이제 한치를 많이 드시는데 이 매력이 여름에 안 먹고 가면 안 되는 오징어거든요. 그 다음에 이게 쥐치인데 거의 대부분의 생선들은 겨울에 바닷물이 차가워져야 맛있다고 하는데 여름에 리자로 끝나는 생선 중에서 다섯 가지가 맛있는 저희 생선이 있어요. 자리가 있고, 그 다음에 다금바리, 비싸죠. 그 다음에 북바리, 그 다음에 벤자리,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줄이라는 게 있어요. 쥐치가 여름에 그렇게 맛있거든요. 그리고 이 메인, 이거 보이십니까, 이거? 쥐치는 잘 떠져요, 이게. 잘 발라먹기도 좋아. 제주 근해에 쥐치가 그렇게 많아요.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참복 생산량이 거의 100%가 제주도에서 나온다고 했을 정도로 복이 많았었는데, 복이 많은 동네 가면 꼭 쥐치도 많이 있습니다. 쥐치가 보고하고 사촌어종이에요. 그래서 살맛은 보고 살맛하고 비슷합니다. 제가 이제 한치 물회하고 이제 이 쥐치 조림을 시키니까 한치회하고 쥐치회를 주셨어요. 근데 쥐치 간을 같이 주셨어요. 쥐치 간. 이거는 씹히지도 않아. 그냥 꿀떡 삼키면 돼. 성게 같은 느낌을 주면서 이게 어쨌든 그 성게는 약간 씹히는 그 오돌토돌한 느낌이 있지만 이건 그런 거 없이 매끈한 성게 같은 그런 느낌? 굉장히 고급진 기름짐이라고 해야 되나요? 와, 이거는 거기다가 또 이거 쥐치를 이제 회를 썰어 주셨는데 쥐치 음식을 자신 있게 내놓는 집은요,
수족관에 쥐치가 항상 돌아다닙니다. 그 수족관에서 돌아다니는 쥐치를 그걸 잡아서 가시기 같은 등을 빼고 껍질 벗겨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떠야지만 이 맛이 나요. 냉동됐다가 풀리는 쥐치는 절대 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. 쥐치를 사실상 회로 먹는, 회로 내주는 집도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, 제주도에. 토박이 단골들이 좋아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식당인 거죠, 이 집이.